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갈 때는 제가 요즘 매콤한 게 너무 좋거든요. 날씨도 되게 우중충하니 괜히 이런 매콤한 게 땡기는 날이라 오늘은 영인의 등갈비 매운찜 뭐 이런 거 있어갖고 영인의 매운 등갈비 있어서 여기 왔어요. 여기는 대전에서 치니까 등갈비 치니까 여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찾아와봤고요. 일단은 네, 여기 오픈이 딱 5시라 시간은 제가 맞췄는데 아무도 없네요. 일단 들어갑시다. 자, 일단 오시면 자리는 이렇게 엄청 많고요. 낮에 딱 오픈 지금 시간이라 다행이죠.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와야지 편해요. 그리고 오늘은 메뉴가 이렇게. 여기는 제일 좋은 게 캡사이신 이런 거 조미료 안 쓰고 다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더라고요. 뭔가 궁금해. 일단 캡사이신이 안 들어가는데 매콤함이 될까? 일단 전 이따가 제 편집자 있죠, 진영이. 그 친구 와서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걔도 매운 거 되게 좋아해갖고 일단 같이 먹고 그래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따가 오니까 마음이 일단 편해요. 일단 저는 혼자 왔으니까 혼자 하면은 소자 시킬 텐데 둘이 먹으니까 중자. 일단 4인 기준으로 저 중간만 일단 먼저 시킬게요. 일단 저까지 깔끔하게 딱 시키고 그냥 진영이 오면은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는 꽃빵인데 여기 제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이거 갈비를 이거 꽃빵에다 싸먹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제일 어떨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꽃빵이랑 같이 싸먹는 게 과연 어떤 맛의 차이를 가져올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 옆에는 동치미인데 뭐 보이죠? 이게 엄청 아삭아삭하거든요. 얘는 매운 거 먹을 때 조금 잡아주는 애니까 얘도 있고 옆에는 미역국 이것도 매운 거 잡아주는데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운 거랑 잘 어울리는 것들이 사이드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계란인데 제가 시킨 게 중짜리라 이게 3인분 기준이라 계란 후라이 3개가 나왔네요. 반숙으로. 반숙이 짱이지. 와, 방금 나왔는데 이게 개쩌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돌판에 막 짤짤 끓고 있고 이게 중짜리인데 와, 일단 중간 맛인데 침이 나와서 말을 못하겠네. 보시면은 위에 콩나물도 엄청 올려져 있고 와, 일단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자,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있고 앞에는 진영이. 지금 얼른 먹어. 배고프겠다. 맛있게 먹어. 이렇게 먹어봐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여기 써있는 대로요? 맞아, 꽃빵에다가 김치랑 곁들여서 먹어. 네네. 일단 먹기 전에 맛을 봐야 되는데 괜찮다. 옆에 사장님 계셔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괜찮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먹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한번 꽃빵을 넓게 펼쳐갖고 꽃빵 우리 거의 그 중국집에서만 먹지 않냐? 그치? 꽃빵 펼쳐갖고 뭐야? 좀 불러줘. 꽃빵에 김치와 양파를 올려줍니다. 김치랑 양파? 네. 이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구나. 하긴 여긴 뭐 또 다른 게 나올 필요 없지. 고기 올리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콩나물 올려서. 살 진짜 잘 발라줘. 나 저번에 한번 이거 먹어봤거든? 살이 안 발라지는 게 막 지금 여기서야 아니면
그냥. 근데 콩나물 색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지, 나 요즘 방송할 때 맨날 거의 매운 거 먹거든. 맞아요. 맵다. 그러니까 매운 거에 꽂혀갖고, 아, 미칠 것 같아. 근데, 야, 보시면은, 여기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방법대로, 꽃빵에다가 밑에 김치, 고기, 위에 콩나물까지. 야, 먹어봐. 네? 우와, 맛이, 그니까, 왜 뭐라 하니? 야, 괜찮은데? 이거 하나 갖고. 근데 김치가 달다. 야, 김치가 되게 달달해. 김치가요? 응. 나도 매운 거 잘 먹지. 좋아, 잘 먹지. 야, 매운 거 먹을래? 진짜 매워. 네, 좋아. 잠깐만, 이 하나만 더 먹고 우리 매운 거 먹. 사장님, 사장님. 여기 포장 되죠? 네. 아, 그러면은 저희 죄송한데 이거 저희 중간 맛이잖아요. 순한 맛. 아, 순한 맛이에요? 아, 그러면은 저희 제일 매운 맛으로 한번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포장 좀 해주시고요. 매운 맛으로 좀 중짜로 좀 주세요. 그래요. 다시 뭐 나올 텐데 포장 바로. 아, 네, 이것만 좀 포장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색이 더 시뻘게. 아, 끌렸다, 야. 아니, 아니. 색이. 어우. 아, 끌렸다. 오. 아, 네. 매운 거를 다시 시켰는데, 그냥 색부터가 많이 다르고요. 아, 꽃빵 다시 나왔구나. 네, 님들, 저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보이죠? 우와. 얘도 꽃빵을 찢어갖고 여기서 알려주신 대로. 김치 넣고. 얘도 요렇게.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운 거를 많이 먹어본 적도 없고 막 그런데 정말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아니 꽃빵을 그냥 찍어 먹어도 별룰란가? 그냥 찍어갖고 뭐 그냥 콩나물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혹시 나는 고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쿨피스 너만 먹냐 지금? 쿨피스가 있었는데 일단 녹화 끝나고 가. 많이 먹어 많이. 밑에 많으니까. 그 떡도 보면은 이렇게 쌀떡 요 모양 있죠? 이 모양이랑 조랭이 떡, 눈사람 떡 이렇게.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밥이나 이런 건 언제 볶아야 돼요? 아, 고기 다 먹고요. 아, 매운 거 먹으면 아 짜증나서 아 못 먹겠다 그럴 때가 있는데 얘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되게 맛있어. 진짜 어이없게 맛있다. 그리고 보시면 얘는 이게 지금 완전 반숙. 아까는 좀 그랬는데 여기 위에다가 흘렀다. 자, 일단 저희는 고기 다 건져 먹고 콩나물이랑 일단 치즈 볶음밥 두 개 했어요. 여기는 라면 사리도 있긴 한데 라면 사리나 볶음밥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된다 해갖고 저희는 치즈 볶음밥을 했습니다. 일단 빨리 나오면 그때 또 먹어요. 자, 보시면은 치즈 나왔는데 치즈 볶음밥 2인분 치고 양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는 보면은 이렇게 끝에 치즈도 있고 얘를 일단 볶아야 된대요. 아, 밑에 많이 녹아 있구나. 자, 이렇게 볶아갖고 예, 보면 또 김도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얘는 김 좋아하시는 분들 또 따로 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먹어봐. 이렇게 나와서 먹을 때 제일 편한 게 집에서 하면은 제가 다 이렇게 해 먹어야 되는데 나오면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김. 와, 이거 보시면 이거 밑에 비벼야 되네. 이 위에는 딱 보고 치즈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비비니까 아 이거구나. 아 이 밑에 치즈가 이렇게 녹아있네. 보이죠? 우와 치즈가 위에 뿌려져 갖고 이쁜 게 아니라 밑에 치즈가 많이 깔려 있어 갖고 비비면은 치즈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되게 거미줄 같이. 아 코 아파. 자 이거 꽃빵이랑 이렇게 싸갖고. 아 이건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먹으란 말은 일단 없었거든요. 여기 책자에 없는 건 안 따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책자에 없는 건 따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근데 여기 동치미가 제가 지금까지 식당 다녀본 동치미 국 중에 한 탑3에 드는 것 같아. 뭐 제일 맛있다고 하면은 너무 구라 같으니까 탑3에 드는 것 같아. 동치미가 되게 맛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입이 남았는데 보면 또 밑에 밥이 눌었거든요. 어우 여기 소리 마이크. 저 혹시 이거 밑에 긁어먹어도 되는 거죠? 아, 혹시 안 될까봐 이게 달린다고 혼날까봐.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드시러 오니까 어 힘들다. 아, 너 몇 살이에요, 조진이 형? 나 6시에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좀 끓여줄게. 아, 카메라 흔들리지? 어우. 잘 때 이렇게 대충 다 끓고 보면 또 이거. 아 이건 정확히 반반하자. 이렇게 많이 먹어. 일단 이렇게 해갖고 집에서 팬에다가 해먹는 것보다 훨씬 난 것 같아 이게. 다 먹었어? 아니요. 그래? 내가 뭘 해야 할지. 드세요. 아니 먹어 먹어. 수저 내려놓길래. 우리 되게 사이 좋아 보인다. 자 이제 슬슬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혹시 대전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진짜 기분 좋게 맛있게 매운 거 대전에 타시는 분 중에 되게 기분 좋게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대전에 사시는 분들 중에 되게 기분 좋게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 번씩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